인천광역시 남구. 뛰어난 기술로 반백년 동안 목가구를 만들고 있다는 달인을 찾았습니다. 똑같이 뭐 40년이 됐다고 해서 똑같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고 종합적인 공예품에 대해서는 일가견 있는 분이죠. 아, 천재적인 그 저거지. 아니, 이창호가 바둑 잘 두는 게 뭐 그 사람은 뭐 배워서 하는 거예요. 머리가, 두뇌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발달이 낮을 수 있게 바둑을 잘 두는 거지. 참. 정교하게 잘 지는 나무판 사이로 은은한 자연의 향이 물씬 풍기는 이곳. 살아있는 나뭇결을 매만지며 한 조각 한 조각 손질해 나갑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 그대로의 방식.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달인만의 기술로 혼이 깃든 작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날것에 숨을 불어넣는 과정. 아, 정말 멋있는데요. 플라스틱 조명 간판에 가려서 이제는 많이 잊혀진 목간판. 하지만 달인은 오늘도 한 글자 한 글자에 색을 입혀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반백년을 이어온 남다른 클래스. 강오원 달인을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달인의 작업실. 가게 안에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향이 물씬 나는 목공소. 네, 선생님. 예. 강우원 선생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서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로? 가구에서부터 나무에 대한 건 모든 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장식장이라든가 또 뭐 방문에 들어가는 뭐 문살 같은 거 이런 거 안에 들어가. 가늘지만 견고한 나무살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아, 참 다양하네요. 됐죠? 어떻게 나오죠? 문살이 네. 잘 만들어진 건가 못 만들어진가를 확인하려면 네. 여기에 못이 박혀있나 안 박혀있나 그것만 봐도 못이 안 박혀있는 거는 잘 만들어진 거고 잘못된 거는 이제 못이 박혀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여기 연결 부분에 못이 없죠. 네. 못이나 접착제 자국은 일체 없습니다. 대신 정교하게 맞아 들어간 나무살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아니, 이걸 못을 안 박고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참. 나무와 나무 사이를 딱 맞게 끼워 놓은 거죠. 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있잖아, 이렇게 빠지잖아요. 어? 이렇게 보세요. 나무살이 지나가는 위치를 정한 뒤에 끼워질 나무 넓이만큼 파내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끼워 맞춰가면서 문양을 만들어낸답니다. 본드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무와 나무끼리 꽉 막 물려 있는 거는 본드를 안 발라도 단단하게 붙어 있다. 그 뜻이죠, 이제 말하자면.